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비성경적인 성 정체성을 강요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주민투표 때 공식적으로 청원할 서명운동입니다. 청원서가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실현됩니다.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사용 의무화,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생 운동 경기 참여 불가,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이나 호르몬 주사 투여 금지,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18세 미만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세금 사용 금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미국 시민권자는 예배 후에 비전 플라자와 KDC에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제38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가 3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 광장이나 KDC 희소폴 앞에 마련된 부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아기 학교가 2월 22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18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이며 등록은 src.tv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봄학기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신청은 문화교실 안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개강 예배는 3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드려집니다. 해외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지진 지역 난민 방문과 어린 사역을 할 예정이며 지역은 튀르키예 안디옥입니다. 선교 일정은 4월 4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선교사 사역 나눔이 2월 25일 오전 11시부터 라브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야곱의 우물가 멕시코 1박 2일 단기 선교팀이 참가합니다. 지난 7년 6개월간 교회를 섬기신 정승대 목사님이 홍콩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위해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대 목사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전해야 할 말씀 준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러나 매번 떠나는 일은 늘 아쉬움이 있어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보낸 7년 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님을 통해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콩이라는 특수지역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3월 9일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2차 VIP 작정 주일입니다.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써주신 후 안내위원이나 준비된 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비치된 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VIP를 위한 선물은 3월 3일까지 비전 광장 부스에서 픽업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 어린이 새생명 축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가주 사랑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 더 푸른 교회 강도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새생명 축제에 또 감사로 또 초청받아서 귀한 자리에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제 저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새생명이 탄생하는 귀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도 되게 기대하면서 오래간만에 미국 가는 거라 조금 살짝 설레기도 합니다. 곧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한용희 집사님과 한진경 관사님의 모친이신 고 오선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